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비상김 6과의 대 한번 배워볼 거예요. Towards the wild. 야생으로 가는 문. 야생으로 가는 문. 그래. 궁금한 일을 표현하기. 아니면 비교해서 표현해보기. 우리의 이번 6과의 문법도 원급 비교가 들어오죠. 동등 비교. As is.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이 같이 잡혀있는 거고. 자, 그림을 보고 숨어있는 동물을 찾아서 특징을 연결해보셔야 했는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I can fly. 내가, can fly. 알아, 할수 있죠? 얼만큼까지? up to가 뭐뭐까지예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만 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고. 스펠링이 틀렸어요. 오타야, 오타. 피트. 이렇게 다 해. 그다음, I spend. 내가, 보낸다라고 돼 있고, spend 지금 시간 표현 잡히고 난 다음에 동명사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을 보내요. 뭐 하는데? 먹는 것에. 자, 동명사 맞죠? 나 I cannot swim. 내가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그냥 물 속에서 걸어 다녀요. 다음에 I can stay. 내가 머무를 수 있어요. 물 아래에서 15분 동안. 했죠? 동물들은 그림은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자, 돌고래가 뭐뭐 할수 있대. While they're sleeping. 자는 동안에 수영을 칠수 있대, 글쎄. 됐죠? Wow, I'm curious about how. 아, 궁금해. 뭐가 궁금해? 방법이 궁금하다. 그죠? How니까 방법, 어떻게라는 의문사인 게 맞죠? 다음 거. 자, 고대 동물의 특징이래요. I study animals that lived. 동사 맞죠? Millions of years ago. 잡아보면. 이렇게 하면 수백만. 그러면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살았었던 동물을 내가 연구합니다. 됐죠?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Oh, I'm curious. 나 궁금해요. 뭐에 대해서? 그 동물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잘못 들어갔구나. 자, listen and talk number 1부터 다시 할게요. 우수한 기분이 우울한 이유를 찾아라. Judy, did you choose? 너 골랐니? 토픽을, 네 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네, 아직 못했어. 이러죠? 아직 못했고. How about you? 넌 어때? 맞죠? 네, 나는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weather change. 기후 변화겠죠? 알면 안 써야 돼. 기후 변화 궁금해. 그래서 I'm thinking about 나 생각 중 doing the project on that 그것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 얘기죠? 관한 that이 지칭하는 말은 weather change가 되겠죠? I'm curious about은 이번 핵심 표현이겠죠? 뭐뭐에 대해서 궁금하다 about인 게 맞지? 된것 같고요 똑같아요 Look at this picture of a huge flower 이 엄청나게 큰꽃좀 보래 큰 꽃의 사진을 봐봐 하면서 it is bigger than a person 사람보다도 더 크대요. 비유급식인 거 이제 보여야 돼요. 뭐뭐보다인 거 맞죠? 이게 B 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뒤에서. I'm really curious about this flower. 나이 꽃에 대해서 엄청 궁금하다 이거고. It also says 이게 이번에 심플 I'm really curious about. 그것은 또한 말한다. Says here that 뭐라고 쓰였냐면 The flower smells very bad. 꽃이 냄새가 난다. 엄청 나쁜 냄새가 난대. But insects 곤충들은 그 냄새를 좋아한다라고 쓰여 있대요. 했죠? I wonder why. 나 궁금해. 뭐가 그 이유가 궁금해. 까지. 자, 다음 거 넘어가죠. 자, 아래. Do you think 너 생각하냐? 뭐를 우리가 될수 있다고? 친구가 될수 있다고? 사자랑. Toad? 남자 이름이 Toad인 거죠. 야, Toad야. 너 그렇게 생각해? 했더니 No, Claire. 여자 이름이 Claire인 거죠. 아니, I don't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겠죠.
Well, I watched a video clip. 내가 비디오 영상을 봤는데 우정에 관한 거였대. Between two men and a lion. 두 남자들이랑, 그쵸? 남자들이랑 그리고 사자 한 마리랑 이 사이에서의 그 우정에 대한 영상을 봤대요. 아, 진짜? I'm curious about the story. 나 뭐뭐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야기 궁금해 맞죠? Can you tell me more? 나한테 더 얘기해 줄수 있어? Then the two men, 두 남자들이 길렀대요. 기르다인 거고, a baby lion, 애기 사자를 길렀는데, sent, 보냈대요. 그녀를, 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사자는 암컷이었겠네요. Back, sent back into the wild, 야생으로 다시 보냈다는 거지. 다시 보내다. When the man, 그 남자들이랑, 그리고 사자랑 만났대요. A year later, 1년 뒤에 다시 만났대. 그랬을 때, 그랬죠? She remembered, 그녀가 기억했대요. 그들을. 사자가 그들을 기억해냈대요. Wow, that's so touching. 그것이 어떻더라? 너무 감동적이네. 감동적인이라고 하는 감정 분사고 사람이 아니니까 ing을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현재 분사. 들어갈 말은 Can we be friends with lions? The man raised a baby lion이었겠죠? 애기 사자를 길렀고, she was sent back to the wild. 다시 보내어졌다인 거죠. 그 다음에, one year later, 1년 뒤에, 그녀가 두 남자들을 기억했어요. 까지. 됐죠. 동물 잡지, 놀라운 사실, 짝과 연결해보세요. 사자가 채소만 먹는데, 진짜? 채식주의지 하는 사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뭐이 사자가 특이한 거야. 그래, 뭐 채소만 먹는데요. 그 사자? 그래, 궁금하다. 나도. 자, me too. 나도. Let's read. 우리 읽자. More. 더 많이. 그렇죠? The bird 새가 웃는데요. Like a person. 사람처럼. 하하하하. I'm curious about the bird. 나도 궁금해요, 그 새. 더 많이 읽어보자. 그죠? 이번에는 이 말이 guides the blind. 진짜? 시각장애인한테 길을 안내해 준대요. 그래, 나도 궁금해요. 뭔지 알겠죠? The blind 하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번에는 강아지가 춤을 춘대요. 음악에 맞춰서 말이죠. 나도 궁금해요. 오케이. 했죠? 똑같은 거예요? 패스. 자, 이번에는 이게 애제지. 이제 이게 이제 동등비교 들어온 거지? 이게 뭐뭐 만큼이란 뜻이었지? 여기가 B 자리인 거고, 그래서 B만큼 높게 자란다 이 얘기죠. 하늘, the sky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하늘만큼 높게 자란대. 이제 와, 그거 흥미롭다. That's interesting 맞죠? 됐죠? 아래. 보자고. Look at this picture, 미나. 미나 사진 봐봐. We got a new puppy. 우리 새로운 애완동물 강아지가, 애기 강아지가 어제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얻었어. 어제 말이야. He's only 2 weeks old. 2주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이쪽일까, 이쪽일까? A 쪽이겠죠? Oh, Dylan, he's so small. 너무 작다. 맞아, 엄청 작아. 그래서 지금 내손 크기만큼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as is 동등비교 맞죠? 그가 작아. He small 한데 얼만큼 작냐면 as small as B. 내한 손만큼 작아 지금. 하지만 그가 will get much bigger. 어떻게 될 것이다? 커질 거야. 이런 얘기 했겠죠? Bigger. 더 커져. 이게 이제 비교급식인 거지. 주의 한번더 쓰고. In a few months. 몇달 안에. 더 커진다.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커진다. 멋지는 훨씬이죠. 뭐, puppies grow very quickly.
강아지는 엄청 빠르게 크네? 라고 써있네요. 됐죠? 다음 거. George, that red house over there. 빨간색 집. 저기 저쪽에 있는 그 집이 뭐다? 내 할아버지, 조부모님의 집이래요. The tree by the house. 집 옆에 있는 그 나무가 엄청 크네. 사실 그 나무는 as old as me. 뭐래요? 나만큼 나이가 많다. 됐죠? 몇 살이냐면? 황마치과 알려준 거죠? 13살이래요. How do you know that, Kelly?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심으셨어, 나무를. 2004년도에. 언제? 내가 was born. 수동태죠? 태어나는 건 수동태. 태어났었을 때 심으셨대요. 너무 할때 맞죠? 내가 태어난 연도는 2004년도였겠네. 과거 시제 맞지? 과거의 단서. 됐고? 이제 더 있어. 자, human elephant basketball blue whale. How big is a blue whale? 이 말은 파란 고래가 얼마나 클까요?인가? 제일 크네요, 그죠? 길이길이 본 거죠. The blue whale is the biggest animal in the world. 블루 웨일은 뭐다? 가장 큰 바다 동물이다. 세계에서 말이죠. 가장 큰, 맞죠? Biggest, 최상급. 빨리 할걸 하세요. 어떤 걸 도와줘야 돼? 왜? 아유, 뭘한게 있다고. Blue whales. Blanket is as heavy as an elephant. 몸무게가 코끼리만큼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웨이트에 웨이트, 무게. 하얀 차비, I'm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여기 뭐뭐 할 것이다고. 내가 발표를 할 거래요. 블루 웨일에 대해서. It's the biggest. 가장 크죠? 가장 큰 바다 동물이고, 전 세계에서. How big is it? 얼마나 큰데? 라고 물어봤죠. How big? 그것은, 대략 30m의 길이고요. That means, 뭘 의미하냐면, 그것이 농구 코트보다 더긴 것을 의미한대요. 보다. Another interesting,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뭐다? That its tongue is, 그것의 혀가, 뭐하다? As heavy as an elephant. 코끼리만큼 무겁대요. 코끼리 한 마리만큼. 됐죠? 놀랍지, isn't it?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봤네요. 여기 이리즈가 있었으니까, isn't it? 이라고 반문을 했겠죠. 다음 거. 요거는 그냥 해석하는 거니까, 그치? as로 해서 해석만 넣을 줄 알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크니? How big is it? 하면 it's as big as a lemon 하면 되겠죠? It's brown. It's as brown as cello 라고 쓰면 되겠네요. 하면 됐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고대 동물의 특징을 알아보자. 해보죠. Hello, Dr. Watson. 왓슨 박사님, can you tell us? 당신의 연구에 대해서 말해주실래요? 내가 동물 연구하는데, millions of years ago죠. 수백만 년 전에 살았었던 동물을 연구한대요. 내가 궁금한 것은 그 동물들이래. Were there any interesting ones? 뭐뭐가 있었나요? 저 복수. 어느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나요? There were many. 많은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This is the giant kangaroo. 이게 거대한 캥거루인데 그것이 호주에서 살았었대요. 그것은 뭐만큼 무거웠다? Three men. 세 명의 남자들만큼 무거웠었고. 그리고 it couldn't jump well. 그것은 잘 점프를 할수 없었고. 그거 참 놀랍네요. 하고 끝나고 있죠. 이시이치라는 말은 거대한 캥거루. 그렇죠? 거대한 캥거루.
호주에 살았고, 세 명의 남자들만큼 무거웠고, 그래서 잘뛸 수가 없었고. 자이언트 스네이크는 남미에 있었네요. 이건 남미. 버스만큼 길었대요. 됐죠? 그 다음에 다리가 두 개가 있었대요. 됐죠? 까지 하고, 아까 전에, 자이언트 스네이크. 그게 남미에 살았던 거 맞죠? 아니요, 뒤로 가면 돼요. It was as long as a bus. 맞아? 버스만큼 길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자, 놀랍군. 하면 다 배워. 자, 사실인지 판단하라고요? 코끼리가 밤에 잘볼수 있다? 아니었던 거죠. 기억나죠? 나이 많은 암컷 코끼리가 보통 리더다. 맞죠? 암컷 코끼리가 오직 아이 한 명을 일생 동안 가지고 있다.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트렁크가 코예요. 코를 사용해서 물을 마신다. 하면 되겠죠. 된거 같죠? 여기까지. 대화문 수업